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침마다 연예가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연예수첩의 김기만입니다. 첫 방송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첫 소식부터 슬픈 소식 전해드리고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잃은 이동건 씨의 안타까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유덕화, 홍금보 씨 등 요즘 중화권 배우들의 방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친숙한 홍콩의 톱스타 여명 진혜림 씨도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명 진혜림 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공항을 찾았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선물과 꽃다발을 받아들고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너무 좋아요. 다음 날 두 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예수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혜림. 여명입니다. 두 사람의 주연을 맡은 영화 연애황후에서 진혜림 씨는 황제가 되어야 하는 공주 역을 맡아서 여명 씨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아우가. 我跟朋友聚一聊天在一个西餐厅里面就是喝点威士忌韩国朋友吗嗯对韩国亲你们应该认识啊常务生 우리나라에서의 첫 일정은 한국 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여명 씨 설레는 마음을 팬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남자 여명 씨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팬들의 손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자, 여명 씨의 파트너 진혜림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大概练了三个月，骑马摔跤之类的都有学。嗯，对啊，就是拍的时候更辛苦，因为穿上那个盔甲嘛，那个盔甲很重，所以动作我觉得是有一点减了，因为太重就没有那么快。또 가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은 영화의 주제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이번엔 진혜림 씨와의 사진 촬영도 이어졌는데요. 여명 씨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여명 씨죠? 我困难在韩国正好就是放假一个月，正常一样开车吃东西休息。那这一次来韩国，除了宣传之外，最想做的就是。 吃 떡볶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찾은 홍콩 스타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활동,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